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5월 21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어제는 타워님이 먼저 이륙하셨고 오늘은 이제 레전드님의 컨디션이 좋은 관계로 1번으로 더미로 이륙을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날씨가 갑자기 급 좋아졌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좀 센 걸로 나왔는데 좀 약해졌어요. 저도 이제 이륙 준비를 하고 타원님이 오늘은 말번으로 이륙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지금 리지 바람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제 바람이 남풍하고 북풍하고 양쪽 옆에서 이제 왔다 갔다 봄이라 어쩔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항상 그렇듯이 산 위로 올라타는 게 관건입니다. 레전드 형님은 이제 시작 이륙하자마자 벌써 올라탔어요. 열바람이 좋을 때 이륙해가지고 일찌감치 고도를 잡고 비행에 지장 넘어 갔죠. 저는 이륙하고 고도를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지금은 이제 논에 다 모내기를 지금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부들이 농부님들이 트랙터로 뭐 이양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 대놓은 논에다가 모내기도 하고 물 거의 다 대놓고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안함 일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놀고 있으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긴 한데 자 이륙했습니다. 자, 이륙했고요. 지금 어느새 산은 아주 그냥 파랗게 이제 여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제 파랗게 아주 전부 다 물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이면 또 이제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겠죠.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비행을 하다 보면 사람 같으면 옷을 사서 입고 계절별로 사서 입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이게 산이잖아요. 우리가 옷을 못 입히잖아. 근데 자기가 계절별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색깔하고 다 틀려요. 알록달록 그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세의 색깔이 또 틀리고 저 빨간 글라이더 레오파드 타워님이 이륙하셨어요. 저는 이제 엔더3를 갖고 나왔고요. 하네스는 에어아트 갖고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좀 편집을 많이 했어요. 짧게 편집을 좀 많이 하고 영상이 지루하기 때문에 리치 타고 화면에서 리치 타고 계속 같은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것도 지겹고 업로드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고도 잘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서이만 저기 브레이크만 잡고만 견제만 하고 있어도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요때 이제 레전드 형님이 이미 저기 서편으로 건너가서 고도를 잡고 있었고 타워 형님도 이제 고도를 이륙장에서 1300 정도 올려가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땅을 딱 보니까 XC를 다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릴 때도 마땅치 않고 지금 타워 형님하고 레전드 형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비행하는 거 보니까 기대를 안 했다가 여기 현장에 나와서 급 기대 상승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도 좋고 해서 모두 다 날아가고 저는 저까지 날아가면 오늘 일요일이고 하니까 픽업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김에 픽업 오늘은 픽업하는 날이다. 형님들 픽업 내가 다 해준다. 이런 핑계거리로
내렸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다 논에 물이 됐기 때문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렸어요. 청력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씨앗 같은 놈이라 해겠는데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몸 사리는 거죠. 이제 뚝방에 랜딩합니다. 뚝방이 이게 비행기 활주로처럼 쭉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착륙하기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건 간에 랜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게 완전 초보자는 또 힘들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비행하신 분들은 굉장히 편해요. 저 같은 경우 무척 편합니다. 지금 랜딩했어요. 자, XC 갈 사람 가세요. 내가 픽업 갈 테니까. 자, 오늘은 제가 픽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차 엄청 막힌다. 8km 남았어요. 여전히 주스러 갑니다. 비행은 오래 안 하고 바로 내려갔고 뭐 올릴 게 없네. 이런 거라도 찍어야지. 아, 좌회전이구나. 그럼 착륙장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예. 딱 나오니까. 눈을 보니까 못 가겠어. 불 다 대놓고 막 못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릴 자신이 없어. 뚝방이 그냥 활주로 같이 끼르니까 다행이야. 아, 생각인데. 좀 팍팍 치더라도 계속 유지만 하면은 쭉 가서 내리니까. 기니까는 그게 그래도 장점이죠. 내릴 수가 있어. 옛날에는 거기 뚝방에서 내린다고 그래갖고 저기를 어떻게 내리냐고 좀 막 초보 때는 막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은 활주로 같이 쭉 돼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넓은 거냐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들어갈 수 있어, 방금은. 자, 픽업 완료.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이, 무서워.